자, 오늘은 이제 로그를 우리가 한번 해볼 건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얘들아, 자, 지수도 하고, 자, 로그도 하는데, 지수하고 로그는 이제 약간의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냥 우리가 중학교 처음 딱 들어가면은 뭐를 배워? 뭐, 문자도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다항식, 다항식 하면서, 뭐,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계산하는 거 배우니, 안 배우니? 배우지. 자, 이걸 우리가 왜 배우냐면은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그 다음에 함수도 할수 있고 방정식, 뭐 부등식 이런 것들을 뭐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럼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는 얘네들이 중요하니 방정식, 함수, 부등식이 중요하니? 다 중요하죠. 그렇죠? 다 중요한데 결론적으로는 함수, 방정식, 부등식이 더 중요해. 그거를 하기 위한 어떤 재료로서 하는 거거든. 이 지수하고 로그가 얘들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하고 로그는 말 그대로 얘들아 뭐냐면 계산이야, 계산. 계산은 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몇번 많이 문제 연습 풀어 보시면 생각보다 금방 잡을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는 지수 로그를 끝나고 나서 바로 어디로 갈 거냐면은 함수, 방정식, 부등식을 이제는 문제를 풀 거란 말이야. 그 실제 이제 얘가 더 뭐하는 거고 중요한 내용이고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로그나 지수를 봤을 때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는 어렵다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생소해서 특히 로그 같은 경우는 머리털라고 뭐 처음 이런 거를 접하기 때문에 당연히 생소해서 그런 거니까 생소한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만남으로써 해결을 빨리 해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로그라는 게 이제 무엇이고, 로그가 과연 무엇을 표현하는 건지 선생님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한번 보시면, 자, 2의 1제곱은 얼마죠? 2가 되겠죠. 그러면 2의 2제곱은 얼마죠? 4가 되겠죠. 그러면 2의 x제곱이 3이 되는 애도 있겠지, 그래, 안 그래? 맞겠지? 다시, 2의 1제곱이 2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2의 2제곱이 4라고 한다면 2의 무언가의 제곱이 3이 되는 애도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있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 x는 얘들아 우리가 얼마라고 대충 짐작할 수가 있겠니? 2라고 2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라고 알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2라고 2 사이에 있는 어떠한 값, 이 값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게 바로 로그라고 보시면 돼. 예를 들면, 이게 있죠? 자, 제곱해서 1이 되는 수는 1입니다. 그래, 안 그래?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는 얼마죠? 2죠. 그쵸? 그러니까는, x를 제곱해서 1이 되는 x 값은 1이야. 양수 중에서. 제곱해서 4가 되는 거, x 값은 2가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제곱해서 뭐가 되는 것도 있어? 3이 되는 것도 있지. 제곱해서 뭐가 되는 것도 있어? 2가 되는 것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제곱해서 3이 되는 거 우리는 x를 뭐라고 부르지, 얘들아? 루트? 그렇지. 이렇게 해줌으로써 x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정확한 값이 되는 거야, 그냥. 제곱해서 3이 되는 거는 1에서 2 사이의 어떤 값,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거를 갖다가, 루트라는 어떤 우리가 기율을 이용함으로 인해가지고 정확한 어떤 하나의 값을 뭐 하는 거야? 정해준 거지. 그래, 안 그래? 그와 마찬가지로, 로그도, 자, 2에다가 x제곱을 했을 때 만약에 3이 됐다라고 하자. 그러면 이 x값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지. 이 지수에 있는 x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2에, 아니, 무언가를 제곱했을 때뭐 3이 된다. 얘는 밑이지, 밑. 그래, 안 그래? 밑의 값은 우리가 뭘로 이용해서? 루트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뭐 해서 표현했다란 말이야. 알겠니? 그런데 이제는 밑이 아니라 지수에 있는 어떤 값이 궁금할 때 표현하는 값을 우리는 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로그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라고 보면 x는 이렇게 하시고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니 얘들아? 밑이라고 부르지. 그래 안 그래? 지수의 밑이 이쪽으로 건너오면서 로그 LOG 로그라는 거를 달고 여기 있는 2가 여기 있는 로그 옆에 작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얘를 갖다가 우리가 로그의 밑이라고 이야기를 해. 알겠니? 그리고 여기 있던 3은 얘보다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우리가 써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 여기 있죠? 진수라고 부를 겁니다. 얘는 진수. 얘는 밑 이렇게. 그러면 이에다가 얼마의 지수를 해줬을 때 3이 되느냐? 로그 2의 3 이렇게 부르면 돼. 로그 2의 3. 알겠습니까? 이러한 값이 됐을 때 x가 여기 이렇게 올라갔을 때이 결과가 뭐가 되냐?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은 생소하니까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아는 걸로 해봅시다. 자, 2의 세제곱이 얼마가 되죠? 8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나는 얘가 궁금한 거야. 알겠지? 얘가 주인공이 되는 거야, 지수가. 그러면 3이라는 거는 뭐라고 볼수 있을까? 얘가 이쪽으로 건너갈 때, 자, 지수의 밑이 로그의 밑으로 갈 때는 반드시 뭐를 가져가야 돼? LOG. 로그를 표시해야 돼. 알겠지? 그리고 여기 로그의 밑이 되는 거고, 8은 그냥 이렇게 올라오면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그리고, 자, 당연히 이렇게도 될수 있으면 어떻게도 될수 있겠어? 이렇게도 될수 있어야 되겠지? 여기에 있는, 즉, 로그에 있는 이 밑이 어떻게 하고 싶어? 이렇게 넘어가고 싶어. 알겠지? 그때는, 얘네를 그냥 생략하시고 이렇게 오시면 된다는 얘기야. 되겠어? 자, 지수의 밑은 로그의 밑으로 갈 때는 LOG를 붙여서 이렇게 가면 되고, 로그의 밑이 지수의 밑으로 갈 때는 LOG를 빼고 밑자리로 그대로 꿰차고 그냥 들어오면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지수를 배웠을 때 얘들아, 밑이 있고 이렇게 지수가 있어. 그치? 자, 우리가 지수를 배울 때 밑이 주인공이 아니고 누가 주인공이었어? 얘가 주인공이잖아. 그래 안 그래? 즉 얘를 뭐 하기 위해서? 실수까지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우리는 이 A의 범위를 뭐 했습니까? 제한했죠. 어떻게 제한했어 얘들아? 양수로 제한했지. 양수로. 이해돼 안 돼? 이해되지? 얘를 양수로 제한했을 때 얘가 실수 범위까지 됐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누가 주인공이냐면은 얘가 주인공이야, 얘가. 알겠니? 그러면 자, n이라는 수는 뭐가 되냐? 로그 이렇게 붙이시고 a에 이렇게 될 거야. 아니, 얘를 우리 a라고 하자. 자, 얘를 a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a의 n제곱을 a라고 하면 n이라는 거는 a가 로그를 달고 이렇게 내려가서 로그 a의 a가 되겠지. 그치? 그럴 때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밑이라고 부르고, 얘를 뭐라고 부르겠다고? 진수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야.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로그를 계산할 때도 지수와 마찬가지로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 조건이 필요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일단은 밑부터 생각을 해보면, 밑은 당연히, A는 당연히, 자, 얘가 일단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 양수라고 배웠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 있던 애가 그대로 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A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니? 양수가 돼야 되겠지. 음수인 것이 사실 없으니까 있어요. 있는데 우리 고교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밑은 무조건 0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배우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얘들아, A가 만약에 1이라면, A가 1이라면 이 N 값이 의미가 있겠니? 없겠니? 의미가 없겠지. 1의 3제곱, 1의 마이너스 1제곱, 1의 루트 2제곱 다 얼마야? 1이야, 1. 그렇기 때문에 양수 A가 1이라면 굳이 우리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로그에서도 A가 1일 때는 뭐 한다? 표시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는 이러한 것들이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고 지수에서 그대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어? 그래서 양수만 가능하고 뭐가 아니다? 1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진수의 조건은 뭐냐면 얘가 양수고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양수이면서 양수야. 양수이면서 0이야. 양수이면서 음수야. 자, 얘는 이 결과물이 양수일까, 음수일까, 0일까?
양수겠지, 당연히. 양수의 양수니까, 그치? 양수의 0이면 얘는 결과물이 뭡니까? 1이죠. 자, 양수의 음수면 결과물이 뭐죠? 이거의 역수지, 음수는. 다시, 이거의 뭐라고? 역수의 역수. 그러면 양수의 역수도 뭐죠? 양수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 있는 A라는 친구는 양수에다가 실수가 오는 거기 때문에 실수라는 거는 양수든지 0이든지 음수 셋 중에 하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게 되면은 이 결과물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니? 1도 어차피 뭐니까 양수니까, 그치? 양수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즉, 여기 있는 A는 0보다 뭐하다? 크다란 얘기가 되는 거야. 결론을 얘기하면, 자, 이제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얘들아, 선생님이 이거 하나 설명하는 것도 지금 봐봐. 10분 이상 걸리잖아. 니네가 이런 거를 꼼꼼하게 읽어서 정확하게 개념을 알아야 헷갈리지 않는다고, 나중에. 여기 보자. 우리가 이제 얘를 로그라고 하는데, 여기 아래 있는 애를 밋이라고 부르고, 여기 있는 애를 진수라고 부를 거란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밋의 조건은 몇 가지가 있다고 얘들아? 두 가지가 있다고. 일단은 밋은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또 밋은 뭐가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가 없다. 왜 그런지 아셔야지 단순히 외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진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된다. 이게 바로 로그의 기본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금만 설명해 볼게요. 잘 보세요. 자, 2의 세제곱은 선생님이 아까 8이라고 했어. 그래, 안 그래? 그러면 3이라는 거는 로그 2의 8이 되겠죠. 그러면 이 8이라는 친구는 2의 몇 제곱이지? 세제곱. 세제곱이야. 그러면 얘는 로그 2의, 선생님이 L만 쓸게 이제. 2의 몇 제곱? 세제곱이야. 알겠어? 그러면 여기 있는 지수는 앞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다고? 앞으로 튀어나간다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 3 곱하기 로그 2에 2가 되는 거야. 자, 여기 있는 밋과 진수가 같다라는 거에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어떻게 되는지. 밋과 진수가 같다라는 거는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왜? 얘가 밋이 될 것이고 얘가 뭐가 되는 거니까? 진수가 될 거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여기는 뭐가 들어가겠니? 1이겠지. 오케이? 그래서 밋과 진수가 이렇게 같을 때 우리가 이럴 때는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 그냥 이 부분이 부르는 1이라고 1. 이 값이 1이야. 밋과 진수가 같을 때는. 그러면은 봐봐. 3이라는 친구가 로그 2의 8이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얘는 로그 2의 8은 2의 세제곱이고 세제곱이 앞으로 튀어나와서 3 곱하기 로그 2의 2가 됐지. 그런데 밋과 진수가 이렇게 같을 때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니까? 1이라고 부르니까 얘는 1이고, 그러면 3은 3 곱하기 1.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렇죠?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계산을 뭐 하겠다? 해 나가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로그가 왜 생겼냐라고 하면, 2의 x제곱이 2인 거, 4인 거, 8인 거, 16인 거, 이런 것들은 얘가 뭐기 때문에? 자연수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있어. 근데 당연히 우리가 이 x는 얘는 지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 실수라고 배웠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2의 x가 3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5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8분의 뭐 7이 되는 경우도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럴 때이 x 값을 우리는 정확한 값을 내가 알고 싶은 거야. 지수의 정확한 값을 알고 싶은 거야. 그럴 때 사용되는 게 바로 뭐란 얘기야? 로그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지. 알겠지? 자, 로그에 대한 정의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여기 문제 한번 잠깐 봅시다. 일단 처음이니까 오늘 천천히. 자, 이러한 꼴로 한번 나타내 보라고 했네. 그래, 안 그래? 그럼 같이 해보자, 얘들아. 이것만 기억하면 돼.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지수에서의 밋이 로그에서도 뭘로 간다? 밋으로 간다. 이렇게 알겠니?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내려오는 거야, 주인공이 돼서. 그러면 2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로그 하시고 4에 16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지. 알겠지? 자, 그러면 얘는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어?
영은 로그 지금 입을 계속 해봐. 지금 해야 돼. 5에 1 이렇게 되겠지. 괜찮죠? 자, 이 친구. 이번에는 반대. 얘를 지수꼴로 한번 나타내보라는 얘기지. 자, 로그의 밑은 그냥 로그를 떼고 어떻게 간다? 이렇게 지수면에서 간다는 얘기지. 그럼 2의 세제곱은 8 이렇게 되겠어요? 자, 마찬가지야. 여기는 이 친구가 그대로 그냥 이렇게 가면 된다는 얘기지. 얘를 떼고. 그러면 루트 2의 4제곱은 4 이런 얘기야. 되겠습니까? 자, 이거 한번 구해보래. 이거를 구한다 그러면은 로그 2의 16이지. 그럼 16이라는 건 얘들아 2의 몇 제곱이야? 2의 4제곱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자, 여기 있는 지수는 어떻게 할수 있다고? 앞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다고. 알겠어? 그러면 얘는 4 곱하기 로그 2의 2가 되겠지? 밑과 진수가 뭐 하면? 같으면 얘는 뭐라고? 1. 답은 뭐가 되는 거야? 4 이렇게 되겠지. 괜찮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얘 봅시다, 얘. 얘가 지금 3분의 1이고 얘도 지금 9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얘도 3에 관한 꼴로, 즉, 밑이 3인 걸로 만들 수가 있겠지. 얘도 밑이 3인 걸로 만들 수가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이해됐어요? 그럼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 자, 로그 3분의 1은 3의 뭐지 얘들아? 마이너스 1제곱. 됐어요? 그 다음에 9는 뭐지? 3의 뭐?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잘 들어봐. 진수의 지수는 그대로. 어떻게?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간다라는 거는 분자로 간다는 얘기야. 분자로. 분자 자리로. 그 다음에 누구는? 미세 지수는, 너무 크다. 미세 지수는 어떻게 가냐? 자, 얘가 그대로 갔다고 한번 해봐. 생각해봐. 그럼 얘도 그대로 가면 되겠니, 안 되겠니? 당연히 안 되겠지. 뭔가 얘하고 역할이 다를 거 아니야. 얘는 어떻게 가냐? 역수로 간다고. 뭘로 간다고? 역수.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합시다. 얘는 어떻게 가고? 분자 자리로 가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대로 간다는 게 편해, 그냥 차라리 말이. 그대로. 그러면 얘는 2로 간다는 얘기, 알겠지? 그 다음에 미세 역수는 어떻게 간다고 얘들아? 역수. 마이너스 1의 역수는 얼마죠? 그대로 마이너스 1이죠, 뭐, 그냥. 맞습니까? 그럼, 그러고 났더니 뭐가 없어졌어, 얘들아?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니까 3, 3만 남았지? 이렇게 같아지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 되는 거야. 그럼 답이 뭐가 되겠어?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되겠어요? 자, 얘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빨리빨리 알아야 되냐? 선생님, 니네 지수 다 외우라고 했냐, 안 했니? 했지. 그게 빨리빨리 외워져서 숫자가 봤을 때 뭔가 빨리빨리 계산이 되어져야 되고, 로그는 지수가 연습이 많이 된 친구들은 로그를 좀 쉽게 받아들여, 그러니까. 자, 봅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정리됐어? 로그 4는 뭐야? 2의 제곱. 64분의 1은? 2에 마이너스 6제곱. 정신 차리시고, 이걸 맞춰줘야 되니까. 물론 얘를 4로 봐도 상관없어. 4로 맞추면 돼. 근데 어차피 기본이 2니까 알겠지? 그러면, 자, 얘는 어떻게 나온다고? 이렇게. 분모자리. 근데 분모자리로 하면 안 되는 게, 나중에 얘가 또 분수가 생기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뭘로 온다? 역수로 온다. 얘는 역수로 온다, 얘는 그대로 온다, 그대로 온다, 이렇게. 이해되겠어? 왜 그러냐면 나중에 너네들이 이것도 해야 되니까 그래. 이런 것도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얘는, 이건 어떻게 온다고? 역수로. 그냥 이렇게 오면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온다고? 그러면 전혀 헷갈릴 게 없거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은 얘는 없어져 버리고. 이것만 계산하면 되거든. 그러니까는 분모로, 분자로 그렇게 해버리면, 분모로 왔는데 또 분수꼴이에요. 그럼 또 다시 내가 계산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밑은 어떻게 온다? 역수로. 알겠지? 그러니까 역수로 온다, 분모로 온다, 다 기억하시고, 편할 대로 그냥 하시면 되겠지, 그냥. 알겠지? 얘는 그냥 무조건 뭘로 온다? 얘는 무조건 뭘로 온다? 얘는 그냥 그대로 오면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얘기네. 자, 그 다음에 2번. 로그의 밑과 진수의 조건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우리가 조금 전에 했습니다.
자, 미세 조건은 뭐라 그랬니, 얘들아? 양수. 뭐가 아니다? 양수라는 거는 우리가 이 조건은 왜 필요할까? 이 조건은. 실수. 그렇지. 이 조건은 미시 0보다 커야만이 실제 내가 구하려는 이 n 값이 뭐가 될수 있어? 아니, x 값이 뭐가 될수 있어? 실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게 중요하니까 더 얘보다. 그 다음에 1이 아닌 거는 왜 그런 거지, 얘들아? 의미가 없어, 의미가. 왜? 결과가 항상 뭐가 되니까? 1이 되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조건만 외우지 말고 왜안 되는지까지 정확하게 외우시면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지. 그치? 자, 진수가 0보다 크다고 했네요. 진수가 0보다 큰 거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양수분의 양수, 양수분의 0, 양수분의 음수. 다 해봐도 알겠지? 무조건 뭐가 되니까? 양수가 되니까 n 값은 그냥 양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 때문에 이제 보기 4번은 아주 간단한 문제긴 하고, 이제 이런 문제는 반드시 내신에서 한 문제 나와요. 자, 얘가 존재하기 위한이라는 거는 뭐지, 얘들아? 얘가 로그로서의 어떤 수가 되기 위해서 이런 얘기야. 자, 한 가지 우리 오해 깹시다. 이 로그는 얘들아 기호가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얘를 루트 2라고 부르죠. 우리가 얘를 갖다가 뭐 기호라고 따로 부릅니까? 기호라고 안 부르고요. 그냥 루트 2 자체를 우리는 뭐로 보아버리니 얘들아? 수로 봐, 수로 그냥. 맞죠? 얘는 뭐 1.414 얼마 되는 그냥 하나의 수야, 수. 얘를 갖다가 따로, 아, 얘는 막 수학 기호다 이렇게 안 하잖아, 우리가. 그와 마찬가지로 로그 2의 3이라는 거는 얘는 그냥 뭐야? 하나의 수야. 얘는 대략 1점 얼마 되는 하나의 수야. 선생님, 이것도 선생님 감을 잡아줄 거야. 그러니까 로그라는 얘가 붙었다고 이게 어떤 수학적인 기호라고 보시면 안 돼. 그냥 루트 2, 루트 3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중3 때 사실 니네가 루트 처음 배울 때 약간 낯설었잖아. 그치? 뭐또막 숫자, 어떤 숫자에 뭐가 붙는다는 게 그냥 그때하고 약간 똑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봐봐. 이것도 미리 알고 가면 좋으니까. 로그 2의 3은 얘는 몇점 얼마냐라는 건데, 이거는 얘하고 얘를 얘들아 거듭제곱꼴로 만들면 돼. 자, 얘는 로그 2의 2보다는 크겠지. 똑같은 밑인데 얘가 3이니까 그래 안 그래? 로그 2의 4보다는 작겠지. 됐어요? 그럼 얘가 얼마죠? 1이죠. 얘는 얼마죠? 2죠. 왜? 4라는 게 뭐니까? 2의 제곱이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그럼 뭐가 되겠어? 1점? 얼마 이렇게 되겠지. 자, 하나만 더 연습해 볼까? 얘가 만약에 30이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몇점 얼마일까? 거듭제곱을 생각을 해보시면 30보다 작은 게 뭐가 있을까? 2의 거듭제곱, 지수다. 25? 16이죠, 16. 30보다 작은 거. 지수단 반드시 외우세요, 그래서. 그 다음 바로 뭐가 되는 거니? 32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뭐야? 4야, 4. 이 느낌만 와도 로그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나? 어렵게 안 느껴져. 하나 수니까 그냥. 얘는 뭐야? 5지, 5.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니? 4. 4점 얼마인 그냥 수야, 수 그냥 이렇게. 되세요? 이해되세요? 하나만 더 연습해 봅시다. 이번에는 당연히 미시 뭐가 할수 있어, 얘들아? 바뀔 수 있지. 그럼 이건 어떻게 돼, 이거는? 그렇지, 27. 그 다음은? 그렇지, 81이 되겠지, 이렇게. 얘가 얼마니까? 3이니까. 얘가 얼마니까? 4니까. 그러면 얘는 3.xx인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수야, 수. 그래서 로그라는 게 어떤 기호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그래서 로그는 하나의 어떤 수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로그는 하나의 수가 되기 때문에 얘가 수로서의 존재하기 위한이라는 거는 뭐냐면 의미가 있고 싶다는 얘기야. 알겠지? 의미가 있으려면 x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냐? 지금 이 문제거든? 얘는 우리가 알았잖아. 자, 밑과 진수는 조건이 있었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밑이 지금 얘잖아.
그러면 x 빼기 2가 0보다 뭐 해야 돼? 그럼 x 누구보다 커야 돼? 그리고 얘는 누가 아니어야 돼? 자, 일단 얘가 1이 아닌 거는 얘가 지금 0하고의 관계가 2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보다 하나 더 크면 되겠지. 무슨 말이냐? x는 2보다 크면 얘보다 1큰 3은 안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x 빼기 2가 0보다 커야 되고 x 빼기 2가 3이 아니잖아. 아니, 1이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바로 구했잖아. 그러면 얘는 굳이 또 이걸 써서 구할 필요 없이 어차피 얘가 넘어가면 x는 3이 아니다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이거 두 개는 얼마 차이니까? 0일 때 얘가 1이니까 1 차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자, 미시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면 아, 미시 x 빼기 2가 2 이렇게 등장을 하면 아, x는 2보다는 크고 x는 얘보다 1큰 3은 뭐다? 아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진수는 뭡니까? x 빼기 3이죠? 그러면 x는 뭐가 아니다는 거, 3보다 뭐하다는 거야? 크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이것과 이거를 뭐 해야 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여기 이렇게 되겠지. 2보다는 크고 3은 아니니까 2에서 시작을 해서 쭉 가려고 했더니 3은 내려놓고 가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이게 기억이지. 그 다음에 얘는 3보다는 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쪽 부분이 뭐가 된다? 답이 된다라고 볼수 있겠네. 즉, x는 3보다 커야 뭐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조건이 만족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가 2차, 2차가 나오는 경우로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나와. 얘가 2차, 2차가 나오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야? 2차 부등식이 되는 거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너희들 부등식 문제 많이 했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 문제가 여기서 그대로 접목이 돼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이제 하시고, 자, 한번 봅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선생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문제, 1번 문제나 2번 문제 둘 중에 한 문제는 여러분 중간고사 문제로 100% 나오는 문제입니다. 로그에서의 조건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얘는. 알겠죠? 자, 보시면, 얘부터 우리가 하자고, 얘부터. 얘부터 하면 어떻게 한다고? x는 1보다 뭐하다? 크다. x는 누가 아니다? 2가 아니다. 오케이. 됐어, 안 됐어? 됐죠? 자, 이렇게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이 친구가 0보다 뭐라고? 크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자, 잠깐만. 자, 이렇게 일단 쓰고. 자, 최고창에 마이너스는 보기 좋아, 안 좋아? 안 안 좋아요. 좋으니까 다 같이 넘기면 되겠지.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0보다 뭐하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 2차니까 당연히 얘뭐 하는 거니? 인수분해 하는 거지? 5랑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x는 당연히 마이너스 큰큰 작작이겠지. 사이 값. 사이 값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를 뭐 하는 거야? 동시에 만족을 시키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쌤이 한번 해보면 여기 있지만 이렇게 그려볼게요. 일단은 여기 있는 값들을 다 먼저 쓰는 게 좋아해. 마이너스 1 있고 또뭐 있어? 1 있고 2 있고 5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이렇게 다 쓰시고 얘부터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큰데 2는 빼놓고 가야 되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됐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공통은 바로 뭐가 되겠어? 얘하고 얘가 공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되니 안 되니?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1부터 2까지, 즉 이쪽 범위, 그 다음에 여기 2부터 5까지 이렇게 있겠지. 되겠니 안 되겠니?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조건 나오니까 꼭좀 여러분들이 체크했다가 잘좀 해주시고 부등식 문제 반드시 풀수 있어야 돼. 자, 이, 어, 근데 저거 할 때요. X가 1이랑 5 사이다 하고 그냥 2는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쓰면 틀려. 수학에서는 답이라는 건 뭐냐면은 군더더기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네 말대로 이제 이렇게 하시고 x는 2가 아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또 계산, 추가 계산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수학은 수학에서의 답은 그냥 계산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게 편하지, 사실은. 근데 이거는 뭐 해야 돼?
추가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라고 안 보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얘 볼게요. 얘도 사실 똑같은 의미야. 그러면 얘는 당연히, 얘들아, 보자. x제곱 빼기 2의 제곱이잖아. 그래, 안 그래? 네. 자, 지금 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x 빼기 2의 제곱이 0보다 커면 좋겠어. 그래, 안 그래? 그럼 얘가 크려면, 당연히 얘는 어떻게 돼야 되지? x는 뭐만 아니면 돼? 2만 아니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위 또 얘가, 1보다, 뭐, 1은 뭐 해야 돼? 아니어야 되지. 그럼 얘가 1이 아닌 x 값은 뭘까? 3하고? 자, 봐봐. x 빼기 2가 뭐가 되면 돼? 풀마?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너, 그럼 얘는 x는 뭐가 되겠어? 2 풀마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3. 얘는 뭐? 1 이렇게 되겠지. x는 뭐? 1도 아니고, x 누구도 아니고, 3도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도 선생님이 이제 한 가지 좀 팁을 주면, 자. 얘가 0이 된 x 값이 뭐야? 2. 2지. 그래, 안 그래? 다 봐봐. 0이 된 x 값이 뭐라고? 2. 2. 근데 제곱이니까 여기서 뭐가 생겨? 풀마 1이 생겨. 풀마 1. 풀마 1이 생기니까 플러스 1이 생기면은 3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은 1 되는 거고. 이렇게 계산해 버리시면 됩니다, 그냥. 아까처럼 이렇게 원칙대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알겠니? 무슨 말인지? 네. 그러면, 이렇게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미세 조건이야. 즉,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만 아니면 되는 거야, x 값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했지만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되겠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12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얘는 그러면은 마 3에서 x가 뭐가 되겠니? 4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얘가 수직선 그릴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눈에 보이는 숫자를 뭐하라고 일단 먼저 다 써줘. 그게 편해. 그럼 마 3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빠져라 2 빠져라 3 빠져라 이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나서 얘는 마 3부터 4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 전체가 되겠지. 근데 당연히 빠지니까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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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쳐 가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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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가 답이 되겠네. 그러면 마 3보다 크고 1보다 작고 1보다 크고 2보다 작고 2보다 크고 3보다 작고 3보다 크고 4보다 작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겠어 안되겠어? 되겠지?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네. 자, 70번 문제를 조금 한번 선생님이 봐줄건데 얘들아, 이 발전 문제가 지금 조금 만약에 어렵게 느껴지면은 일단은 스킵하셔도 상관없어요. 발전 문제가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야. 발전 문제 정도 되는 레벨 문제 니네 학교에 거의 안 나와. 사실은. 근데 하여튼 본인이 가능한 대로 공부하시고 쉽게 갈 생각을 하지 마. 그러니까 최대한 어렵게 가긴 가야 돼. 근데 너무 만약에 어려우면 이거 얽매이는 것보다 익힌 문제, 변형 문제까지 확실하게 익히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해. 이 수원부터는 얘들아 발전 문제 레벨이 이제 좀 확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들도 굉장히 많아. 한번 볼게요. 자, 로그 2의 이거의 값이, 자, 이거의 값이, 이거의 값. 얘들아, 로그는 뭐라고? 로그는? 로그는? 수라고, 수. 꼭 기억하세요. 로그는 뭐라고? 수. 로그는 뭐라고? 수야, 수, 수, 수. 이게 어떻게 돼 있든지, 로그는 그냥 수야, 수. 그냥 뭐, 얼마, 또는 몇 점, 얼마, 얼마, 또는 뭐, 그냥 얼마, 이런 수야, 수. 알겠지? 자, 근데 얘가 뭐가 되면 좋겠다고, 여기서? 자연수가 되면 좋겠다고. 자연수.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X의 개수가 몇 개라고? 여섯 개일 때, 모든 자연수 A 값에 뭘 구하라고? 곱을 구하여라. 지금 이 문제거든? 이거 뭐 상당히 말이 어려워.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로그는 수인데,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어쨌든 그러면 이거 자체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된다라는 거는,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x의 개수가 몇 개라고요? 6개, 6개. 자,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면, 얘들아, 지금 너희 눈에 보이는 얘는 지금 몇 차식이니? 2차식이요. 2차식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4라는 게, 이게 만약에 어떤 3이 된다고 하면, 가정 한번 해볼게 선생님이.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거를 만족하는 x값이, 얘들아, 맥시멈 몇 개 나와? 맥시멈 최고로 해봤자 몇 개 나와? 두 개밖에 안 나오지. 왜? 2차 방정식이니까. 이거 선생님 고민 많이 했어. 이 문제 해줄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일단 한번 가보자고. 다시. 얘는 지금 2차야, 2차. 그치? 2차라는 건 얘들아 뭐냐면, 그냥 그래프야, 그래프. 2차 그래프. 그리고 얘는 3은 뭐야? 그냥 이렇게 상수상수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만약 이런 식이라면 교점이 당연히 몇 개야? 두 개지. 이렇게라면 교점이 몇 개야? 하나지. 얘가 3이 만약에 여기랑 교점이 몇 개야? 0개야. 즉, 얘는 교점이 아무리 많이 나오더라도 두 개나 한 개나 0개밖에는 못 나온다는 얘기야. 두 개 이상은 나와, 못 나와? 못 나와. 그런데 실수 X의 개수가 몇 개라고? 6개.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 이거?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냐면, 이런 얘기야.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로그 2의 네모가 자연수라고 했어. 그래, 안 그래? 일단 자연수는 뭐가 있니? 1, 2, 2, 3, 4. 이런 게 자연수가 되겠죠. 맞죠? 그러면, 네모라는 수는 얘들아 뭐가 되겠어? 얘가 넘어가면 2의 1제곱이지. 그러면 이럴 때는 2가 돼야 되겠지. 이때는 뭐가 돼야 되겠어? 4가 돼야 되겠지. 2의 2제곱이니까, 네모는. 이때는 뭐가 되겠어? 8이 되겠지. 이때는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즉, 로그 2의 네모, 즉, 이만큼 전체가 자연수가 된다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밑이 2이기 때문에, 이 2차식 자체, 이 네모 자체는 2, 4, 8, 16,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되겠어요? 자, 그런데 실수 x의 개수가 몇 개라고? 6개가 돼야 돼. 6개가 된다라는 거는 생각을 해봐. 네모 이퀄 2, 네모 이퀄 4, 자, 네모 이퀄 8, 자, 네모 이퀄 16,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몇 개 나오겠어? 두 개나 한 개나 0개 나오겠지. 여기서 두 개나 한 개나 0개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서 두 개나 한 개나 0개 나오겠지. 그래, 안 그래? 맞니, 안 맞니? 맞지? 네. 그러면 6개가 나온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여기일 때 만약에 2개, 여기일 때 2개, 여기일 때 2개라고 한다면 무조건 8보다는 뭐 해야 돼? 커야 되겠지. 무조건 8보다는. 아. 8까지가 됐을 때 2가 돼서 2개 나오고 4가 돼서 2개 나오고 8에서 2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 자, 다시 갈게요. 뭔 소린지. 자, 얘는 지금 몇 차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쌤 그려보도록 할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보고, 자, y절편이 얼마니? y절편이. 아, y절편이 얼마야? 4. 4야, 4. 이렇게 되는데 얘가 바로 뭐란 얘기야? 4란 얘기야. 그리고 x절편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가 지금 4야, 얘가 4. 오케이? 그러면 얘가 실수가 6개가 된다는 거는 뭐냐면, 자, 뭐일 때? 일단 2일 때, 그치? 그러면 이게 지금 얘를, 선생님이 얘를 fx라고 해보면 이게 지금 뭐 얘들아? fx가 되는 거 알겠니? 그러면 fx equal, 자, 이게 fx니까 fx equal 2라는 거는 이거 어디 있어? 여기 이렇게 있겠지. 그럼 근이 몇 개가 생길까? 두 개가 생기겠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4일 때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근이 또 몇 개가 생깁니까? 두 개가 생겨죠. 이렇게 총 4개 생겼죠? 8일 때는 8이 만약에 여기라고 한다면 근이 몇 개 생기는 거야? 한 개 생기지. 그럼 5개잖아. 그래, 안 그래? 얘는 지금 몇 개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려면은 8이라는 거는 무조건 어디 있어야 돼? 얘보다는
아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근이 몇 개 생기는 거야? 여섯 개 생기지. 그럼 얘가 8이 돼야 되고, 16이라는 거는 무조건 이렇게 생겨야 되겠지, 무조건. 네. 그래서 안 만나야 되겠지.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이 fx 2차 함수의 누가? 최대값이. 뭐가? 최대값. 꼭지점이기도 하죠. 꼭지점이 누구하고 누구 사이 있어야 돼? 8보다는 커야 되고 16보다는 뭐 해야 돼? 작아야만이 이러한 조건을 뭐 한다는 얘기야? 만족한다. 니네가 아, 나 내신 열심히 안 하고 수능으로 공부할래. 이런 문제만 푸는 거야. 계속. 몇 시간 동안 이제. 잘 생각하세요. 내신 이런 거 절대 안 나와요. 내신이 훨씬 쉽습니다. 제발 내신으로 대학 갑시다, 우리. 결론적으로,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되겠어, 이제. 이 꼭지점의 y 값을 알아야 되겠지? 꼭지점의 y 값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렇게 할 수 있어. 자, 여기서 선생님 뭐라 그랬어? 최고추항으로 뭐 하면? 묶어버리면 마이너스 구역에는 어떻게 되니? x제곱 마이너스 ax 이렇게 생겼지. 그래 안 그래? 반절의 제곱이 x값이지. 그럼 반절의 제곱이면 뭐가 아니 반절의 부호반대비야. 반절의 부호반대. 그럼 x가 얼마일 때? 2분의 a일 때가 뭐가 되겠어? 여기가 되겠지. 근데 나는 x값이 필요해? y값이 필요해? y값이 필요하지. 그러면 x2값을 여기다가 뭐 하면 되니?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집어넣어 찾아봤더니 y값은 그럼 뭐가 되냐?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이거의 제곱이니까 4분의 뭐가 돼? a제곱 플러스 여기다가 a 곱해진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2분의 뭐가 되겠어? a제곱 플러스 뭐가 됩니까? 4. 그러면 4 플러스 4분의 a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4분의 a제곱 맞습니까? 네, 2제곱 맞아요? 네. 오케이. 그러면은 자 4 더하기 4분의 a제곱이라는 친구가 누구보다는 커야 되고 8보다는 커야 되고 16보다는 뭐 해야 돼? 작아지면 별로 내리는 거야. 그러면 자 4씩 빼주면 뭐가 되겠어? 4가 되고 얘는 뭐가 되겠니? 자 4 곱해주면 뭐가 되겠습니까? 16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a제곱이 그러면 모든 자연수 a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a는 뭐가 되겠니? 5 가능하고 6 가능하고 7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면 5 곱하기 6이니까 답이 얼마? 이렇게 문제가 풀리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어렵기는 한데 하여튼 능력껏 복습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뭐 이렇게 조금만 딱 짚고 넘어갈게요. 다시 한번 지금 이 친구가 자연수가 된다고 했어. 자, 선생님이 너한테 요구하고 싶은 거. 일단은 로그는 뭐다는 거? 수라는 거. 로그는 수라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수긴 수인데 뭐가 되고 싶다고? 자연수가 되고 싶다고. 그러고 밑이 지금 얼마니? 2잖아.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뭐가 돼야 돼? 2의 제곱 형태가 되는 게 n제곱 형태가 돼야 돼.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될 수 있는 거는 2, 4, 8, 16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지. 그런데 실수 x가 몇 개가 되도록? 6개가 되도록. 얘들아 모든 2차 시기의 문제는 그래프로 다 해석하는 거야.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야 돼. 그러면 얘는 그래프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x축 y축은 얘가 지금 얼마니? 4잖아. 4 뭐가? y 절편이 4잖아. 그럼 이렇게밖에 안 그려지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묶으면 a 값이 지금 마이너스 a가 되잖아. 여기가 이렇게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꼭지좌표가 뭐가 되겠어? 2분의 a지. 2분의 a인데 a가 지금 양수가 돼야 되니까 이쪽으로 생길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니네 이거 아니? 여기하고 여기의 부호에 따라 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게 생기는 거 알아볼라? 같다라는 거 들어봤어? 같다 들어봤어? 네. 같이 뭐냐면 얘하고 이거의 부호가 같으면 축의 방정식이 여기 생기는 거고 다르면 여기 생기는 거지. 여기 얘는 마이너스 얘는 뭐 플러스 양수니까 자연수니까 그러면은 여기를 지나면서 축방이 여기 생겨야 되니까 그래프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얘들아 다 조합돼가지고 푸는 거야. 문제를 하나하나 그런 개념들이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거고, 얘가 4고. 그 다음에 실수 X는 얘가 2차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당 많이 나와봤자 두 개, 하나, 0개 나오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가 2가 됐을 땐 당연히 두 개 나올 것이고, 4가 될 때도 당연히 두 개 나오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이제 8이 됐을 때는 실수 X개수가 6개가 되기 위해서는 꼭지점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고, 16일 때는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판단하는데, 사실 그 판단이 이 문제 키포인트인데, 이게 쉽지가 않죠, 사실은. 알아듣겠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고차항에 4분의 뭐 A제곱 더하기 4인 이 친구가 16하고, 16, 48이 아니지. 얼마? 8하고 16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뭐 해야 돼? 끄집어 내야만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 계속 할게요. 자, 로그의 이제 기본 성질인데요. 로그의 기본 성질이라는 거는 뭐냐면,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 초등학교 처음 들어오면 뭐 배우니 얘들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배우잖아. 우리가 당장 지난번 단원에서 뭐 배웠어요? 지수에서는 밑이 똑같을 때 곱할 때 지수끼리 뭐 하자? 더하자. 그러니까는 얘들아, 성질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성질은 그냥 약속이야, 약속. 뭐라고? 약속. 약속을 모르면 뭐가 안 돼?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책이라고 부르는 걸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당연히 의사소통이 안 되지. 성질을 모르면 수학은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거대로 움직이는 거거든. 알겠지? 특히 로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니? 처음 배우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좀 숙지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얘들아 지수함수하고 잘 들어보자. 자,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를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둘이는 역함수입니다. 삐리링. 자, 봐봐. 이게 지수함수야. 항상 얘들아, 함수는 어떤 함수다라고 이름을 붙일 때 이름 붙이는 쪽에 X가 가 있으면 그게 되는 거야. 분수함수. 어디에 X가 가 있어? 분모에 가 있지. 그치? 2차 함수, X의 제곱이 2차인 거고, 무리함수, 루트 안에 X가 가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마찬가지로 이게 지수함수고요. 이게 로그함수예요. 진수자리에 이렇게 가 있는 거, 지수자리에 가 있는 거. 그러면 이걸 선생님이 한번 역함수 한번 만들어 보면, 역함수 얘들 어떻게 만드니? XY 바꾼 다음에 Y관에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X는 뭐가 되겠어? 2에 Y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Y는 가려면 얘만 뭐 하면 되겠어? 내려가면 되겠지. 그러면 로그 2에 뭐가 돼? X. 이렇게. 그래서 지수하고 로그함수는 역함수 관계야. 선생님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자, 봐봐. 얘들아, 지수 계산법은 어떻게 썼냐면은, 밑이 똑같을 때 곱하기를 갖다가 뭘로 했어? 더하기로 계산했어. 맞죠? 실제 곱하기를 갖다가 지수끼리 뭘로? 덧셈으로 계산했지. 그러면 로그 계산법은 이거에 미루어 짐작해보고, 로그와 지수가 어떤 역이라는 어떤 관계성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아, 더하기일 때 뭔가 곱하기로 계산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겠어요? 마찬가지로 나누기를 갖다가 뭘로 해서 빼기로 했지. 빼기를 갖다가 뭘로? 나누기로 계산하는 게 바로 로그의 계산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뭐 역함수에 관련된 이야기 좀 더 이따 하기로 하고, 자, 이제 이런 어떤 느낌을 가지시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보니까 로그 A의 1이 0이다라고 했어. 자, 선생님 천천히 한번 볼게. 로그 A의 1이 0이래.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애가 얘를 띄고 이렇게 가보면 금방 이해되겠지. A의 0제곱은 뭐니까? 1이니까. 무언가 0제곱은 1이니까. 됐어, 안 됐어? 그래서 로그 값이 0이라는 거는 진수가 뭐란 얘기야? 1이란 얘기야. 처음에 이거 잘 머릿속에 안 와다. 연결은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 외우고 나서 문제 풀 때마다 자꾸 생각하면서 풀면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요. 자, 두 번째. 밑과 진수가 같으면 뭐라고?
1. 얘도 넘어가 보면 A의 1제곱이니까 A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선생님이 말한 거 이거 두 번째 거. 진수끼리의 뭐가? 곱하기가. 로그에 뭘로 간다? 더하기로 간다는 얘기지. 자 로그 2에 6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다 6이라는 거는 뭐 곱하기 뭐죠? 2 곱하기 3이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3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진수의 곱하기 자 로그 2의 6이라는 거는 6은 2 곱하기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로그 2의 2 곱하기가 더하기로 가고 로그 2의 3 됐습니까? 1이에요? 그러면은 조금만 더하면 얘는 얼마죠? 1이죠. 1 더하기 로그 2의 3 이렇게 되겠지. 얘는 얼마지? 1점 얼마 얼마지? 1 더하니까 얘는 2점 얼마 얼마지? 그래 안 그래? 자 로그 2의 6은 2점 얼마 얼마 맞아 안 맞아? 맞잖아요. 어쨌든 이런 식의 계산이 된다는 얘기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얘는 뭐 마찬가지지. 이제 얘는 뭐야? 나누기지? 나누기는 뭘로 갈 수 있다고? 자 이거 볼게요. 자 로그 2의 5가 있습니다. 로그 2의 5라는 거는 얘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 로그 2의 2분의 10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굳이 이렇게 만들자면 그치? 그러면 얘는 로그 2의 10 빼기 로그 2의 2가 되겠죠. 로그 2의 10 빼기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지. 분수 형태면은 로그에 뭘로 갈 수 있다? 뺄셈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야. 됐죠? 그 다음에 4번은 선생님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건데 자, 꼭 기억합시다. 여기 이렇게 K가 있으면 진수의 뭐? K. 얘는 뭘로 온다? 앞으로 뭐 할 수 있다? 튀어나온다. 근데 뭐 이것만 하지 말고 이렇게 기억해. 자, 로그 A의 m제곱, B의 n제곱 이렇게 알겠지? 그럴 때 여기 있는 n하고 m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얘는 어떻게 튀어나온다? 그대로. 그대로. 얘는? 역수. 오케이,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증명이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증명은 뭐 참고로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요. 일단은 고교 과정에서 문제 풀 때는 증명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실제 정확하게 외우고 계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한테 정리가 될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 연습해 봅시다. 자, 25분의 1은 뭐죠? 얘는? 마이너스 5이지. 얘는? 5의 마이너스 2제곱. 5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항상 얘들아, 로그 넘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밑과 진수를 같게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 거야. 왜? 같게 만들면 뭐가 돼버리니까? 1 돼버리니까. 그러면 당연히 얘가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얘 봅시다. 얘는 6이고 얘는 36이지. 그럼 36은 뭐가 되겠어? 6에? 마이너스 2. 같게 만들 수 있냐? 그 얘기지. 튀어나가면 뭐가 되겠니? 2. 2가 되겠지. 넌 이거 연습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어. 거기에 수중 전에 연습 많이 해. 자, 여기 볼게요. 20, 루트 27분의 1은 뭐죠? 자, 일단 얘가 3이지, 얘들아. 자, 3으로 할 수 있어야 되겠지. 자, 분수는 뭐 하면 돼? 마이너스 하면 되겠지. 그럼 루트 23이지. 그 다음에 2분의 뭐가 되겠어? 자, 연습해서 이렇게 한 방에 올 수 있어야 돼요. 막 계산하는 거 아니야. 이해되시겠어? 그러면 3, 3 맞췄으니까 얘만 튀어나오면 되겠지. 마이너스 2면 이렇게.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 마찬가지 3분의 1이지. 네. 3에 마이너스 1제곱.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얘는 3에 3분의 1제곱. 그치?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뭐가 돼?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괜찮죠? 나쁘지 않죠? 일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느낌은 뭐야? 아, 로그는 뭐다? 수다. 알겠지? 그리고 로그는 어떤 수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이 필요하다. 밑과 진수가 조건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로그의 어떤 기본 간단한 성질들이 있었고, 로그의 간단한 기본 성질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 계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 얘들아? 지수에서는 밑을 맞추는 거였잖아. 그래, 안 그래? 로그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실 밑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로그를 뭔가 끼지 않는 뭔가 숫자로 바꿀 수 있으면 좋잖아. 편하잖아, 보기가. 그런 방법이 바로 뭐라고? 밑과 진수를 똑같게 만드는 거고 지수꼴로 바꾸는 거다.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자, 봅시다. 자, 로그나 지수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밑이 같은 게 제일 중요해. 같지 않으면 안 돼. 그럼 얘는 지금 얼마지? 10이야. 얘가 얼마지? 10이야. 그치? 얘 지금 뭐예요? 덧셈이죠? 영혼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자,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셈으로. 진수의 곱셈은 로그의 뭘로? 덧셈. 알겠지? 네. 잠깐만. 알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얘가 더하기니까. 곱하면은, 자, 얘는 로그 뭐가 되고, 10이 되고, 그래, 안 그래? 네, 로그 텐션. 얘하고 얘 곱하면 뭐가 되니? 10이 되겠지. 다음 뭐가 되겠습니까? 1. 이런 문제 나올까요? 아니요. 당연히 안 나와요. 지금 이건 1 더하기 이 정도 수준이야. 자, 얘는, 빼기다. 나누기. 오케이. 그러면은, 로그 3에 2분의 6이니까 얼마야? 3. 3이지. 그럼 뭐가 되겠어? 1. 이런 것만 하면 되게 재밌을 텐데, 로그가. 그쵸? 자, 얘는? 1이네요. 자, 얘는 로그 6에. 자, 빼기잖아. 그래, 안 그래? 예. 빼기는 나누기, 얘가 지금 분모거든, 분모? 분모는 역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분모는 역수다, 알겠지? 뭐야?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로그 앞에 뭔가 이렇게 곱해져 있지, 얘들아. 곱해져 있으면, 얘는 곱해져서 안 곱해져 있어? 안 곱해져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개수가 2고 얘는 개수가 1이라는 느낌이야. 알겠어? 그럼 개수가 2고 개수가 1이면 이거 계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냐? 로그는 특별하게 개수를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없어요.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 얘가 2 해주든. 근데 2 해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갑자기 내가 뭐 두 배를 곱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돼? 보내면 되겠지, 보내면. 12. 보내면 뭘로 가는 거야? 제곱으로 가겠지. 됩니까? 어쨌든 뭐 괜찮은 분명히 있어. 빨리빨리 받아들이는 친구가 있고 좀 힘든 친구가 있는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잖아. 다음 시간까지 뭐 해야 돼? 익혀와야지 우리는 문제 푸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얘는 뭐야? 로그 2에 3분의 4 더하기니까 곱하기 뭐가 돼? 1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죠? 뭘로? 로그 26. 4로 되겠죠?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면 얘는 4, 16이니까 2의 제곱, 2의 4제곱이지? 네. 다음 뭐가 되겠어? 4 이렇게 되겠네. 됩니까? 자, 다음은 로그의 성질도 착각하기 쉬운 것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뭘 주의해야 되냐? 천천히 한번 봅시다. 자, 로그 1의 1은 1이 아니다. 왜 1이 아닐까? 자, 우리가 왜 아닌 것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왜 아니라고 했을까? 이유가 뭘까? 이유가. 그러면 로그 1의 1은 0도 아니래. 1도 아니고 0도 아니면 로그 1의 1은 뭐야? 우리가 이런 거는 하지 말고요. 다루지 않습니다. 다루지 않습니다. 뭐인 거 다루지 않아? 밑이 이런 거는? 다루지. 야, 넌 우리 식구가 아니야. 저리 가.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가면 누가 됩니까? 스님이 되시죠.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봐봐, 여기. 자, 진수의 덧셈이 로그의 덧셈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진수의 곱셈일 때, 뭐일 때? 곱셈일 때. 자, 얘들아, 지수든 로그든 덧셈, 덧셈, 곱셈, 곱셈 이런 경우는 없어. 덧셈이면은 곱셈, 곱셈이면은 덧셈 이렇게 가는 거야, 무조건 일단. 알겠지? 자, 로그의 곱셈은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 우리가 지수의 덧셈은 어떻게 계산했지? 그냥 개가
몇 개? 기억 좀 해라 이 시키더라. 2의 4제곱 인마 시키더라. 이 친구 진짜 얘는 나쁜 놈들이야 진짜. 쌤 이런 거 얘기했어 안 했어? 했어요. 더 쌤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 2의 4제곱이 4개. 그래 안 그래? 기억나? 그러면 얘는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계산했잖아. 그런데 원래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제 그냥 편의상 계산하는 거고, 지수는 곱셈 위주의 계산하냐. 로그는 곱셈일 때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아예. 나중에 이제 계산이 되는 케이스가 몇 개 있는데, 그건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로그는 곱하기 자체가 계산이 안 돼. 알겠지? 이렇게 곱하기가 더하기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진수가 곱하기일 때, 진수가. 로그,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뭐, a의, 얘가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되시겠죠? 자, 빼기 빼기로 가면 안 된다. x, y 쪼개는 건 뭐, 아무 수는 상관없어요? 어떤 거? 곱하기는 그치, 뭐, 6, 1, 뭐, 6이면은 뭐, 6, 1, 뭐, 3, 0, 뭐, 3, 2, 뭐, 할 거 없어, 아무거나. 내 마음대로. 그래서 이제 밑하고 똑같은 걸 보면서 쪼개는 거지, 그니까. 왜? 밑하고 맞게 해서 없애버리는 게 편하니까, 최대한. 아시겠죠? 자, 로그가 얘들아 곱하기가 안 되면 당연히 뭐도 안 되겠어. 나누기도 안 돼. 당연히 나누기도 안 되겠지. 당연한 거지, 이건. 곱하기 나누기는 같이 가는 거야. 더하기 빼기도 같이 가는 거고. 안 됩니다. 이거 잘 봐봐. 이거. 이거는 얘들아, 잘 보세요. 로그 2에, 선생님 편의상 이렇게 해볼게. 자, 4의 제곱하고 로그 2의, 아니, 8의 제곱하고 8의, 자, 이거 두 가지가 이제 같냐 다르냐 한번 볼게. 알겠지? 자, 얘는 지금 뭐야? 제곱이라는 게 어디에 영향을 받는 거야? 8에 영향을 받는 거지. 얘는 제곱은 전체 영향을 받는 거지. 그러면 얘는 이게 튀어나올 수 있다고 했지? 그 다음에 얘는 2의 몇 제곱이니? 3제곱. 그럼 3 튀어나가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얘는 이거 자체가 얼마야? 3이지. 8은 2의 3제곱이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9가 되겠지. 됐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제곱이란 친구가 이렇게 진수의 제곱일 때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지, 전체의 제곱인 거는 이거는 계산할 수가 없어. 그냥 이거 자체의 어떤 수의 뭐가 되는 거야? 제곱인 거야, 그냥. 이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의 이렇게 n제곱일 때 n이 튀어나가서 n 곱하기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꼭 좀 기억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로그의 이제 밑변환 공식인데, 여기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뭔 소리냐면, 로그나 지수는 선생님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 밑이 제일 중요해, 밑. 왜? 밑이 일단은 뭔가 같아야만이 진행시켜 나갈 수가 있으니까.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밑을 무언가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 맞춰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 자, 밑 맞추기. 이건가? 네. 이건가? 아니요. 치읓이요, 치읓. 지읒이야? 지읒 아니야? 그런데 지읒에 지읒. 지읒이야? 네. 이거야, 이거? 말에 추우네요. 이거야? 네. 힘드네. 아, 참. 몇 가지가 있다고? 좋아하지. 자. 첫 번째는 내 맘대로. 뭐라고? 내 맘대로. 이거는 쌤이 지은 이름이야, 그냥. 뭐 친구한테 가가지고 내 맘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역수, 역수. 이것도 쌤이 지은 겁니다, 그냥 이름. 연수요? 역수, 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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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내 맘대로라는 거는 뭐냐면, 로그 A에 B가 있어. 알겠지? 그런데 얘를 갖다가, 이게 숫자로 하면 되게 힘드니까, 로그 2에 3이 있어. 알겠지? 근데 얘를 갖다가, 나는 밑이 갑자기, 밑이 4인 누구가 필요해. 얼마인 누구가? 4인 누구가. 그럼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얘네를 찢어. 뭐라고? 찢어. 그러니까 밑은 내 마음대로 4인 걸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이게 내 마음대로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밑을 뭐 할 수,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밑은 분모로 가고 진수는 분자로 가는 거야. 당연히 이렇게 해도 된다는 뜻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항상 얘들아, 선생님이 A는 B다라고 가르치면 이것도 제발 된다고 보세요. 알겠어요? 어. 수학에서 얘들아, A equal B라는 거는 이렇게 되면은 얘는 이제 뭐 명제고 얘가 여기니까 뭐 명제가 될 때 여기 되냐 이런 의미인데, 이게 아니고 같다라는 거는, 얘들아, 같다라는 거는 A가 B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B는 또 누구라는 얘기야? A란 얘기야. 선생님이 이렇게 한 가지만 얘기해도 너네는 항상 어떤 습관을 들여야 돼? 아, 그러면 얘도 되겠구나 라는 걸 뭐 해야 돼? 인지해야 된다고, 인지해야 된다고. 알겠지? 예를 들어서 로그 만약에 5의 2분의 로그 5의 3이 있어. 뭘로 바꿀 수가 있다고? 로그 2의 3. 그렇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이게 바로 뭐라고? 내 맘대로. 쉽게 말하면 내가 뭐가 있는데 내가 필요한 밑이 있으면 그거대로 그냥 뭐 할 수 있어? 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냥.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역수. 그래서 선생님이 붙인 거야. 내 맘대로 그냥. 내 맘대로 밑을 붙여가지고 찢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역수는 뭐냐면 로그 2에 3이 있어. 그러면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면 뭐가 된다? 역수가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역수.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면 역수가 된다, 이 뜻이야. 그래서 밑을 내가 변형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가 있다. 내 맘대로가 있고 뭐가 있고? 역수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지금 1번이 내 맘대로야, 1번이. 이렇게 A에 B가 있을 때 밑이 C인 로그로 할 수가 있다고. 그 대신 분수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게 내 맘대로. 2번이 뭐가 되는 거야? 역수. 알겠지? 그래서 여기 뭐 다 있죠? 뭐 로그 2의 3인데 로그 5의 2분의 로그 5의 3. 로그 3의 2는 로그 2의 3분의 1. 가능하겠어요? 자, 그래서 연습 한번 해볼까요? 보기 4번 볼게요. 3으로 바꾸면 되겠네. 자, 얘는 뭘로 바꾸면 되겠니? 3으로 바꾸면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3의 세제곱은 3의 몇제곱이야? 3의 4제곱. 넘어가면은 이렇게 되겠지. 됐죠? 얘는 지금 굳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 이렇게 해버리면 간단하니까. 이해됩니까? 얘를 갖다가 밑이 3인 로그를 써버린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얘는 3의 3제곱, 3의 4제곱 튀어나가면은 이렇게 되겠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다고? 로그 3, 3이니까 2에 8로 할 수 있다는 얘기지. 2에 8로 하면 얘는 2에 몇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없어지고 답은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되겠어요? 자, 얘들아, 이게 중요한데 얘가 지금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얘도 이렇게 3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얘네가 자리를 뭐 해야 되겠어? 바꿔야 돼. 그럼 로그 뭐가 되겠어? 3의 6 빼기 로그 3의 뭐가 돼? 2. 로그 3에 뭐가 돼? 얘가 이렇게 분수로 가지, 이렇게 분수로. 이렇게. 오케이? 3에 4는 1이. 답은? 이렇게 돼요. 아, 빼기? 빼기는 뭘로? 분수로. 빼기는 분수로. 괜찮아요? 자. 아, 봅시다. 어? 선생님, 로그 곱하기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로그는 곱하기 계산 못해요. 근데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그러면 이런 애들이 있으면 찢어야 돼. 찢는다는 거는 뭐냐, 물론 역수로 하면 되겠지, 얘 같은 경우는. 근데 일단 찢으면 밑을 10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지. 로그 10에 2분의 로그 10에 뭐? 3 곱하기 로그 10에 3분의 로그 10에 뭐가 되겠어? 약분 가능하겠지. 이렇게 됩니까? 꼭 로그 10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내 맘대로. 아무거나 해도 돼요. 5로 해도 되고, 뭐, 1억으로, 막, 선생님, 선생님 짜증나면, 학교쌤 이런 거 문제 많이 내잖아, 형성평가. 그러면 한 막, 천조분에 막 해버려, 그렇게. 됐죠? 근데 잘 봐봐, 얘들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야. 알겠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면, 좀 어떻게 해도 돼? 야매 좀 해도 돼, 야매. 야매가 바로 뭐냐? 결론적으로 얘하고 약분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얘하고 얘가 뭐가 돼? 지수. 이렇게 약분돼버려, 이렇게.
미치수. 그러면 로그 2의 2지. 답 얼마? 1. 이렇게. 진수하고 미시 똑같으면 약분할 수 있다. 만약 달라, 이렇게 달라. 다름 어떻게 잘 봐봐. 다름은 얘를 뭘로 바꿔주면 돼? 2에 2로 바꾸면 돼. 2 튀어나간 거야. 되겠어, 안 되겠어? 여기 4잖아, 그래, 안 그래? 물론 얘가 지금 4지만, 선생님 일단 그냥 2로 바꿔볼게. 2에 뭐가 돼? 제곱이지. 튀어나가면은 이렇게 되겠지. 됐어, 안 됐어? 그리고 나면 뺄 거 다 뺐잖아, 그치? 2, 2 없어지고, 5, 5 없어지고, 3, 3 없어지고. 답은?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니?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나오면 문제 어떻게 나오냐. 봐봐, 봐봐. 로그 3에 25 곱하기, 로그 5에 81 곱하기. 자, 이렇게 만약에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한다고? 그냥 끄집어 내면 되는 거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그렇지. 5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얘는 뭐가 되는 거니? 3의 4제곱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없어진다는 얘기야. 답은 얼마? 오케이. 일단 이런 식으로 됐을 때만 뭐가 가능하다? 곱셈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자, 이해 볼게요. 자, 얘를 좀 보시면 잘 봐봐. 이거 뭐야? 수학은 얘들아,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항상 똑같아. 겁먹을 거 없어. 얘가 진수야, 얘가 진수. 뭐가 진수라고? 진수. 아, 예를 들면, 루트 안에 이게 루트 들어가는 거 문제 돼, 안 돼, 이제는? 안 돼요. 똑같은 거야, 그냥. 겁먹지 마세요. 얘가 진수야. 덧셈이잖아. 네. 미시 지금 뭐해? 똑같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 로그 2에. 그치? 얘하고 얘를 뭐 하면 돼? 곱하면 되겠지. 그럼 로그 2에 뭐? 3 곱하기. 로그 3에 뭐가 되는 거야? 아.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돼야 안 돼요? 복잡해 보이시면은 얘는 잠깐 놔두고요. 누구부터 계산하자? 얘부터 계산해. 계산은 결과만 올리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를 계산해주면 얘는, 자, 3은 뭐야? 2의 제곱이지. 그럼 2로 끄집어내면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3의 2가 되겠지. 되겠어? 그러면은 이렇게 지워지고 뭐만 남아? 이게 얘가 뭐란 얘기야? 얘가 2란 얘기지. 그치? 답은 얼마?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지. 괜찮습니까? 라센에 어쨌든 기초문제부터 연습 좀 하시고 바로 문제 푸세요. 그 A단계 문제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지? 자, 그 다음에 로그에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봐야 돼. 얘들아, 여기까지 선생님이 오늘 하고 끝낼 건데 다음 시간 목요일에 이제 로그 이제 다 끝낼 거야. 목요일 다 끝나요. 로그 다 끝나요. 니네 뭐 해와야 돼, 그러면? 로그 기본 계산을 하는 건 알아야 돼. 니네 실제 문제 한번 넘어가 봐. 41번 봐봐. 41쪽 봐봐. 41쪽 봐봐. 어때? 괜찮아? 42쪽 봐봐, 42쪽. 42쪽 봐봐. 봤어? 발트문제 76번 봐봐. 진짜 재미없겠는데. 다 할 거야. 언제? 내일 모레. 내일 모레. 내일 모레. 내일 모레. 얘기했어.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일로. 한 단어 끝날 때마다 시험가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로그 끝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시험 봅니다, 로그. 열심히 합시다. 그쵸? 남는 게 시간이잖아. 자, 로그 여러 가지 성질 봅시다. 1번은 쌤이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야. 그쵸? M은 어디로 오고 이렇게 온다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자고? 뭘로 기억하자? 역수. 얘는 어떻게 기억하자? 그대로. 그대로 기억하자 이렇게. 선생님은 이제 뭔가 이렇게 단어를 붙일 때 그냥 직접적으로 바로 느낌 오는 단어를 붙이는 걸 좋아하거든. 선생님은 그냥 뭐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역수 그대로. 알겠지?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이것도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거네, 그치? 똑같으면 없어지고, 똑같으면 뭐 한다? 없어진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이 이제 문제인데, 3번, 4번 뭔가 더럽지, 진짜. 자, 선생님, 3번, 4번 선생님이 딱 정리해줄게. 잘 들어봐. 3번, 4번, 그냥 A랑 B 자리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3번, 4번이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봐봐. 어떻게 돼 있냐면, 자, 구분해보자. 자, 어떤 거냐면은,
둘 다 지금 얘는 A에, 잘 봐보세요. A에 로그, B에 이런 경우고, A에 로그, B에 C인 경우야. 무슨 말이냐면, 밑과, 아, 저 잘못 썼네. A에 B. 어. 자, 이렇게, 지수의 밑과, 이게 지수밑이지. 지수밑과 로그밑이 같아. 오케이? 지수밑과, 자, 지수 밑하고 로그밑이 같아요. 그러면 이만큼 싸그리 그냥 무시하고 답이 그냥 B야. 같으면, 어. 지수밑과 로그밑이 같으면 그냥 싸그리 무시하고 얘야, 얘. 증명해줄게. 어. 자, 이제 얘는 뭐냐면 지수밑과 하고 지수밑하고 로그밑이 뭐하다고? 같지 않아. 같지 않으면 제일 바깥에 있는 것끼리 자리교체가 가능해. 뭐가 가능하다고? 자리교체.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C 로그 B A 이렇게 가능하다고. 다시 로그밑과 지수밑이 같으면 그냥 없애버리고 B가 되면 되는 거야. 진수가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지수 자리에 로그가 있는 형태라고 불러. 그러니까 지수 자리에 일반 숫자가 아니라 누가 들어가 있는 거야? 로그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수 자리에 로그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지수밑과 로그밑이 같으면 그냥 진수가 답이 되고요. 지수밑과 로그밑이 같지 않으면 얘네 둘이 자리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이제 문제부터 좀 보여줄게. 문제부터 여기 보자. 잘 안 보니까 키우게 이렇게 여기 보세요. 같지 이렇게. 그래 안 그래? 같은 게 없애고 답이 뭐라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자, 같지 않지?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얘하고 이거 자리 뭐 할 수 있다고? 바꿀 수 있다. 어, 맨 끝과 자리 바꾸면 얘는 3 로그 5에 25가 되겠죠. 25는 5에 뭐죠? 제곱. 이렇게 튀어나오면 되겠죠. 얘네 없어지겠지? 3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되겠니? 이렇게 풀 수 있다는 얘기, 이렇게. 되겠어?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지수밑과 로그밑이 같으면 그냥 없애버리고 얘가 답이 되는 거고, 다르면은 자리 바꿔라. 알겠지? 자, 얘 봅시다. 돼요, 안 돼요? 다르잖아, 그치? 다르면 어떻게 하라고? 얘하고? 얘를 뭐하라? 자리 바꿔라. 알겠지? 자리 바꾸면 3, 로그, 4에 뭐? 2. 그럼 얘를 뭘로 봐야 돼? 2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2의 뭐? 제곱. 그러면 2분의 1 없어지고 3의 2분의 1은 루트 이렇게 써주는 거지. 됐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무언가에, 얘들아, 무언가에 2분의 무언가 나오면, 특히 이렇게 2가 나올 때는 분수를 우리가 보통 안 쓰고, 왜? 얘는 뭐가 편하니까? 루트인데 이렇게 써버리면 되니까. 되겠어? 여기가 2일 때는 그냥 루트로 보통 많이 씁니다, 답을. 아시겠어요? 자, 5에 2분의 3. 얘는 어떻게 쓴다고? 루트. 이 2가 루트 하는 거야. 에? 5의 3제곱. 이렇게 하면 된다고. 괜찮아요? 응. 자. 증명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있지만 간단해. 어떻게 간단하냐? 여기에다가, 응? 양쪽에 밑이 이거인 로그를 취해주는 거야. 그러면 로그 뭐가 되겠어? A가 되겠지. 얘는 내 말처럼 로그 뭐가 되겠어? A에 B가 되겠지. 됐니? 그러니까 양쪽에다가 똑같이 로그를 취해준 거야. 예를 들면은 2가 뭐 X라고 했을 때 똑같이 루트 씌워준 거 똑같이, 이런 게 똑같은 상황이야. 그냥 별거 없어. 할 수 있잖아. 똑같이 해주면은. 같은 거잖아. 그치? X가 2라면 루트 X는 루트 2가 되겠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씌워주면 이 친구는, 얘들아, 이 친구 뭐 할 수 있어? 앞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겠지. 왜? 뭐니까? 지수니까. 그러면 튀어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로그 A에 B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로그 A에 A니까 얘는 뭐가 돼? 없어지겠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로그 A에 B는 로그 A에 B. 맞아 안 맞아? 맞지? 됐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이렇게 여기서 밑과 지수 밑과 로그 밑이 같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면 된다는 얘기야. 아, 얘도 똑같이 여기다가 똑같이 로그 A, 로그 H 해주시면 똑같은 결과 얻을 수 있어요. 어쨌든 증명보다는 중요한 게 뭐라고 해야 되나? 사용 쓰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하고 한번 해봤고요. 여기까지 다 했네. 다 했고 선생님이 한 문제만 풀게. 시간이 조금 3분 남았으니까 맞배기로 한 문제만 더 볼게. 맞배기로. 자, 우리가 1번 문제 딱 만나잖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밑이야. 밑 뭐라고? 밑 뭐? 그러면 자, 로그 뭘로 가는 거야? 2로 가는 거야. 자, 얘는 5 루트 뭐가 되겠어? 3. 더하기는 뭘로 간다? 곱하기로. 5분의 뭘로? 24. 빼기는 역수. 나누기. 빼기는 뭐? 역수. 빼기는 나누기야. 그래, 안 그래? 나누기는 역수라고. 아, 이제 나누기라는 말 좀 그만 써. 이제 고등학생이잖아, 우리. 알겠어? 빼기는 뭘로 간다? 역수. 그럼 뭘로 가겠어? 3루트 3분의 1. 응. 이렇게, 이렇게. 빼기는 역수. 이해됐죠? 그러면? 3, 3 약분하고요. 이렇게 약분하면 8이고, 그래, 안 그래? 로그 2에 뭐가 돼? 8. 답은 뭐가 되겠니? 이렇게 푸시는 거야. 하나만 더 하자. 시간 2분 남았으니까. 자, 여기서 뭐부터 해야 될까? 여기서 뭐부터? 2분의 1을 만들 그치, 얘부터. 항상 로그 앞이 어떻게 깨끗하게. 또는 똑같이 만들어서 걔를 끄집어 낼 수 있게. 이해되겠니, 안 되겠니? 물론 얘도 루트 3이 있죠. 그러면 얘가 튀어나오면 뭐로 튀어나오겠어? 2분의 1로 튀어나오겠지. 그러면 2분의 1로 이렇게 끄집어 내면 상관없어. 이해되겠니, 안 되겠니? 그러면 로그 2에 12 빼기 로그 2에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이해됩니까? 네. 돼요? 여기 루트 3이 3의 2분의 1제곱이잖아. 튀어나오면 이렇게 2분의 1 됐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거 2분의 1 이렇게 묶어낼 수 있잖아. 그 얘기 한 거야, 지금. 그니까는 중요한 거는 뭐야? 이거 두 개의 로그 앞에 개수를 뭐 하자? 맞추자. 맞추기가 어중간하면 뭐 하자? 1로 그냥 다 만들어버려. 뒤로 보내가지고. 맞출 수 있으면 맞추고. 알겠니?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맞춰버리면 얘는 뭐가 되겠어? 로그 2에 뭐가 되겠어? 4가 되겠지. 얘는 얼마야? 2잖아. 2분의 1 곱하기 얼마? 1. 답은? 라스트. 자, 얘는 뭐야? 맞추자. 얘를 뭐 끄집어낼 수는 없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로그 3이 얼마? 더하기 로그 3이 얼마? 15. 빼기 로그 3이 얼마? 4, 5, 20. 괜찮아요? 로그 얼마? 3. 36 곱하기 얼마? 15 곱하기 20분의 1. 얘는 4, 5지. 4, 5. 아니, 얘는 4, 5잖아. 그래, 안 그래? 4, 5. 어떻게 돼? 9. 그럼 얼마? 3. 됐어? 27. 3이네. 답은? 이렇게.